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역시 지금의 시장의 화두는 반도체 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동률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평균으로의 회기를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삼성전자의 낸드 가동률 급반등입니다. 시안 공장 가동률이 3분기 말 30% 수준에서 올 연말 40에서 50%로 급반등이 예상되고 있고 236L 8세대 V낸드 양산 비중 확대시키면서 원가 경쟁력 향상을 이룰 것으로 전망합니다. SK하이닉스는 DRAM 가동률 상승 전환하고 있는데 우시 가동률이 3분기 70%에서 올해 연말 약 80% 수준까지 반등이 예상합니다. 그 외 M16 공장에서 20에서 30K 월 수준의 신규 장비 투자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DRAM 가동률은 양산이 크게 확대되는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 같고 SK하이닉스의 낸드 가동률도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가 된 뒤에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반등이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대규모 감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반도체 소재나 부품, 장비들은 메모리 공급업체들의 가동률 회복과 함께 1분기 정도부터 분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록될 전망인데 그 이유는 리드 타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여야만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으로 평균으로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의 웨이퍼 인풋이 늘어난다는 가정을 한다면 1분기 정도부터는 가동률이 정상화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결국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소재 부품 장비들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특히 소재 같은 경우는 뭐 한솔케미칼이나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워닝 머티리얼즈 등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우스와 같은 종목들도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2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7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영향을 받았던 상반기 실적과 달리 중화권 향 공급 증가나 고객사 관련된 국내 일부 장비 납품 진행에 따라 실적 개선을 전망합니다. 반도체 웨이퍼 습식 장비 및 디스플레이 열 장비 그리고 산업용 로봇 등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반도체 업황 반등과 HBM 투자 확대를 통해서 국내 주요 고객사양으로 신규 장비 납품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정 장비 관련 높은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다양한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한 고객사와의 협업을 지속 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로봇과 디스플레이 부분도 실적 반등이 전망합니다. 3분기 말 수준 수주 잔고도 4,200억대 정도로 전분기 대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고객사 다변화와 사업 부분 확장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반도체 세정 장비는 특히 중화권 외에도 지역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주도 내년에 본격화를 예상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도체 세정 장비가 HBM 관련된 표면을 깨끗하게 닦는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 수요주로서도 충분히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제우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년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산업용 로봇 수주도 본격화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